최악의 맛. 사실 여태까지 추세로 보게 되면 이게 제일 인기 있었어요 우리한테는. 이게 금낙주도 네. 관심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그쵸. 약간 음식도 그런 것 같아요. 아 여기 맛 없어. 이게 더 사실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제 음식점 마케팅을 네. 맛 없는 음식 하나를 또 밀어서 네. 이 음식점에서만 못 볼 수 있는 어디에도 없는 맛 없는 음식이다. 그 음식점 이름이 최악의 맛 아닌가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그렇게 해서 해도 진짜 마케팅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네. 맛없어서 도전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오,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다 먹는 게 다 푸드파이터처럼 엄청 많은 거. 예. 네. 매운 거.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맛없는 거다 먹기. 괜찮네요. 예. 네, 아이디어를 저는, 하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 가고 싶습니다. 네, 저도 가진 않을 건데. 네, 어쨌든간 네. 최악의 맛은 어떻게 보면 되게 굉장히 이슈화 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지금 최악의 맛으로 가져오신 종목도 어떤 종목인가요? 네, 그래서 안타까운 종목인데요. 그 수젠텍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네네. 진단키트 관련주인데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진짜 자주 말씀드린 게 트렌드. 네, 추세. 추세, 그렇죠. 네. 지금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종목을 하는 게 좋다. 근데 이 트렌드와 정반대에 있는 종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수급이 좀 이탈될 수밖에 없었고 아까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에 우리 일상생활이 복귀된다. 네. 이 기대감으로 꽉 찼고 네. 관련해서 그런 종목군들이 움직이는데 이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 정반대편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백신 접종 확대로 진단키트주의 모멘텀이 약화되면서 시젠, 랩지노믹스, 수젠텍 네, 모두 다 약한 흐름을 보였고요. 삼총사네요. 네, 삼총사죠. 그럼 거기서 제일 유명한 달타냥은 누굽니까? 시젠이 아무래도 대장이죠. 아, 대장입니까? 네. 시젠이 대장이고, 이제 랩지노믹스랑 수젠텍이 같이 있다. 근데 뭐, 다 이제 시가총액이 이렇게 작은 종목들은 또 아니어서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성인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백신을 완전 접종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많이 맞은 거죠. 우리가 꿈꾸고 있는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집단 면역. 이 집단 면역에 많이 도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 아직 안 맞으셨죠? 네, 저도 아직 안 맞았어요. 네, 조만간 뭐 맞지 않을까 싶고 맞으시겠네요. 네? 얀센. 아, 그런가요? 아, 네. 아닌가요? 선택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요즘에 네. 이제 분위기가. 아, 분위기가? 네. 아, 네, 그렇죠.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예, 네, 근데 뭐 어쨌든 어떤 약이 좋다라는지 다 말이 달라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요. 맞아요. 어쨌든 백신 접종은 이제 시작이 될 건데 국내에서도 이제 빠르게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기업적인 모멘텀이 나쁜 건 아닙니다. 트렌드에 안 맞았을 뿐이죠. 그쵸. 글로벌 체외진단 시장이 연평균 4.5%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또 사람은 항상 위를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하는 국가는 다 뭐예요? 미국, 유럽, 일본 이런 국가랑 비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꼭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네. 내 아들이 90점 맞아왔으면 그 80점 맞은 친구랑 비교 안 하고 그러니까. 꼭 저희 철수는 100점 맞았다고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말을 왜 드렸냐면 그러니까 백신이 지금 많이 맞춰지고 있으니까 글로벌적으로 백신 다 맞고 있네. 이게 아니에요. 아직 저개발 국가들은 백신 많이 못 맞고 있어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진단키트 수요가 끊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수젠텍도 어쨌든 실적이 앞으로 나오긴 어느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단지 트렌드에 안 맞아서 밀렸다. 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는 살짝 반등이 나왔는데 낙폭과대 구간이라고 봐서 아마 반등이 조금 더 나오긴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반등이 추세적인 반등은 아닐 것 같아요. 바닥권에서 기술적 반등 5% 10% 요 정도지 그 이상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니까 수젠텍을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기술적 반등 정도만 누려서 일단은 비중을 좀 줄이셨다가 나중에 모멘텀들을 다시 체크하시고 들어가는 게 유리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이 가져오신 최악의 맛도 한번 볼까요? 네, 일단은 수젠텍과 같이 이렇게 무리가 좀 있는 종목이에요. 무리군. 네.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 이번에 이렇게 세미시스 거 두 장을 중공업 갖고 오니까 어떤 분들 그러실 것 같아요. 이건 조회수를 노렸다. 네. 일본 좀 그렇습니다. 네, 그죠. 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이제 원전 협력 기대감이 가장 굉장히 크죠. 사실 우리 미국에서 대한민국의 원전을 인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원전 기술이 만만치 않아요. 사실 근데 이건 극적인 반전이죠. 두산중공업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작년에 예상한 분은 없을걸요? 그렇죠. 없죠. 예. 네. 추세를 탔으니까 이제 좋은 거지. 사실 원전 폐기 이슈가 굉장히 컸어요. 일본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예측하기 어려운 급등이었던 거예요. 다 친환경을 외치고 있는데 최근에 원전주가 이렇게 갑자기 부각받을지를 예상하기는 어렵죠, 당연히. 그 원전을 친환경으로 밀고 나갔으니까요. 그죠, 그죠, 그죠.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단기 급등이 너무 빨랐어요. 12,000원짜리가 그러니까 시총이 작은 종목이 아닌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파워로직스나 네. 그거랑 다 비슷한 경우인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바닥에서 3배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정도면 팔아야겠다는 심리가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회사가 펀드멘탈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그래서 투심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정확히 6월 8일 화요일 날 마이너스 20%를 찍습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 목요일 날 또 마이너스 10%를 찍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은 투심이 무너지니까 쭉쭉쭉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한 바닥에 3배 정도 올라오면 네네. 좀 리스크관리는 해야 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단기의 급등이 너무 크고 말씀하신 대로 개별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큰 종목이죠. 큰 종목인데도 그렇게까지 급등했다는 것은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거의 반드시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추가 조정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유상증자 등으로 자금은 확보했고 본질 가치는 개선이 기대가 됐지만 많이 상승한 만큼 많이 상승한 종목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꼭 기억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